오늘은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좀 많고 문의가 저한테 많은 게 있어요. 개인용 스크린에 관한 영상에 뭐 리플도 많고 저한테 문의도 많아서 그 영상에 제가 원래 쓰던 센서가 GC2라는 이 센서와 TGC라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티업을 바꿨다가 티업을 팔고 요즘에 이제 여기 이제 브라보 골프를 설치했는데 GC2가 좋긴 합니다. 근데 요즘에 GC2를 추천을 안 하는 것 자체가 GC2 중고르구, GC2는 무조건 중고르구에 구매해야 돼요. 이 단종돼서. 그리고 GC 쿼드라고 한 2천만원, 3천만원 이 정도 되는 그거는 이 TGC가 연결이 안 돼요. 막아놔서.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. 너무 비싸죠, 그죠? GC2는 중고르구에서 TGC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퍼팅이 너무 안 좋아요. 퍼팅용으로 돼 있는 센서가 아니니까 퍼팅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GC2 중고는 연식이 너무 오래됐어요. 한 7년, 8년, 10년 이렇게 됐거든요. GC2가 옛날에 파원 스크린이라는 야외, 닭장의 3층에 야외 스크린 있죠. 목 날라간 거 추적되고 그런. 거기서 이제 파원 스크린 연결을 하다가 그게 이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교체했을 때 나오는 게 GC2 중고인데 그게 연식이 한 8년, 뭐 1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장 확률이 많고 고장이 나면 무조건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본 150만원, 200만원 깨져요. 뭐 센서를 어떻게 잘 구하든. 그리고 뭐 GC2를 써보니까 훅 계열로 좀 많이 드로우를 너무 쉽게 낼 수 있는.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이제 제가 설치를 하고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게 브라보 골프인데 브라보 골프 이제 관심이 많겠죠. 저한테 문의도 카톡으로도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뭐 정확한 건지 뭐 브라보 골프 티업 뭐 GC2 뭐 트랙맨도 마찬가지예요. 트랙맨도 뭐 벤츠 장타 대회 보고 생각하시면 트랙맨도 별로 안 정확합니다. 예. 뭐 볼 추적을 정확하게 해서 야외에서 뭐 100m, 200m 날아가는 거는 트랙맨이 정확하고 플라이트 스쿠프도 제가 있거든요. 근데 인도어에서 별로 안 정확해요. 예. 그리고 뭐 볼에 은색도 묻혀야 돼요. 어쨌든 인도어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그냥 비슷한가 비슷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굳이 막 정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스윙이라든지 뭐 그런 연습을 하는 용이지 실제로 막 어떤 센서든 정확한 거는 거의 없거든요. 어쨌든 비슷한 다른 센서와 비슷했을 때 골프전이나 아니면은 다른 거와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면 어느 정도 즐기는 데는 문제 없겠죠. 그리고 브라보 골프가 좋은 게 스윙 모션을 자기가 직접 보고 여기 이제 클럽 헤드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놓은 게 프로기어 PRGR에서 나오는 이 레드 아이 포켓이라는 런치 모니터 그냥 요게 이제 트랙맨처럼 도플러 레이더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작죠. 그래서 이게 클럽 헤드 스피드 그 다음에 볼 스피드를 읽고 그 다음에 거리가 나와요. 야드로 나오긴 하는데 캐리 거리가 나옵니다. 요걸 비교로 해서 볼 스피드라든지 거리가 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제가 이제 몇 번 쳐볼게요. 근데 브라보 골프를 제가 이제 계속 연습을 이제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볼 스피드가 조금 높게 나와요. 다른 골프전, 뭐 볼 스피드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골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골프전 대비 볼 스피드가 한 2, 3 정도 높게 나옵니다. 근데 좀 특이한 게 골프전 대비 2, 3 정도 높게 나온다고 거리가 2, 3 정도 나가는 건 아니에요. 거리는 좀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. 근데 볼 스피드가 좀 높게 나옵니다. 그건 아마 측정 방식에 따른 차이인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이게 위에서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찍거든요. 그러면 보통 초고속 카메라의 방식은 한 두세 번 영상을 찍어요. 이 첫 출발부터 시작해서 공이 요만큼 나갔을 때 이 거리 대비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는지 찍는데 뭐 센서마다 찍는 그 거리가 다르겠죠. 뭐 출발을 여기서 요만큼 하면은 아직 가속이 좀 붙기 전에 찍어버리니까 뭐 최대 가속의 스피드를 찍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으면은 조금 더 가속이 더 붙죠. 뭐 공은 출발하고 뭐 어느 정도 뻗어갈 때까지 속도가 붙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가속이 붙으니까 더 수치상으로 속도가 좀 높게 나오겠죠. 아마 제 생각에는 브라보 골프는 조금 골프전 비전이나 뭐 투비전 보다는 조금 더 넓은 거리를 찍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볼 스피드가 높게 나오면 거리가 뭐
비전 무조건 높게 나오는데 이거는 거리는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볼스피드 측정을 하는 길이 자체가 조금 더 비전이나 투비전보다 좀 더 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스피드가 높은데 거리는 좀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즘에 여기가 이제 여름이라 더워가지고 이제 제가 연습을 해 반바지 입고 아니면 땀을 벌벌벌벌 흘리거든요. 그래서 뭐 위에는 이제 골프 티셔츠, 밑에는 편안한 반바지를 입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냥 어느 정도 천천히. 그러면 일단 볼 스피드가 46.4가 나. 오이씨, 이거 꺼졌네. 다시 찍어볼게요. 뒤에 놔두면 이거 측정되거든요. 그러면 볼 스피드가 49.1, 그리고 여기는 45.9가 나왔어요. 아까 말한 여기서 전체적인 볼 스피드가 조금 더 높게, 다른 런치 모니터들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. 근데 거리는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. 거리가 이게 153야드면은 15를 빼면은, 아, 이 계산을 해야 되네요. 한 140 넘니다. 네, 그러면 뭐 비슷하게 나오는 거리, 거리에서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리는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. 야드를 미터로 바꿔야 돼. 이 PRG랑 이게 미터 표시가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볼 스피드가 여기는 51.8, 52 정도면은 한 150m 날 캐리가, PGA 선수들이 볼 스피드가 한 7번 기준 52 평균입니다. 장타 선수들은 물론 더 보내겠지만 장타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다 조합을 했을 때 7번 평균이 볼 스피드가 한 52 정도 나오고 캐리 거리가 한 150, 한 3m가 이렇게 나와요. 네.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볼 스피드가 한 51.8, 52 PGA 평균, 그리고 캐리 거리가 152m, 그 정도면 뭐 거의 준수하게 나왔죠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, PRGR은 49.6, 아까 말한 볼 스피드가 이 브라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거리는 167야드면 16을 빼면은 150m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. 그래서 제가 몇 번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리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볼 스피드만 브라보 월브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드라이브를 친다 그러면은 골프존에서 한 60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한 63.4가 나오거든요. 근데 63.4가 나오는 대비 거리는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. 자, 계속 쳐볼게요. 그리고 제가 이걸 테스트하면서 요즘에 볼 스피드가 너무 많이, 뭐 골프전 비전 가서도 볼스피드 막 7번이 60이 나오고 뭐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길래, 여기도 그렇게 이제 나가길래 한 볼스피드가 너무 많이 나오는가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정도로 제가 거리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. 스윙을 많이 바꿔가지고. 네. 근데 여기에 이제 PRGL로 측정을 해보니까 거리가 거의 좀 제가 많이 늘었더라고요. 이 측정이 잘못된다. 자, 조금씩. 아이고, 이건 잘못 말하자고 찍어가지고 조금씩 올려볼게요. 그래도 캐리가 150입니다. 여기도 172야드니까 한 100... 아저씨, 더하기 빼기를 순간적으로 못하겠네. 야드입니다. 야드로 그냥 바로 할게요. 자, 볼스피드가 56.5, 브라보는 여기는 54. 그래서 한 이 정도 차이 나죠. 그러면은 캐리가 161m, 여기는 184야드. 그럼 비슷. 자, 그러면은 볼 스피드를 조금 올려볼게요. 57.5. 그리고 캐리가 161m. 그리고 여기는 55.6. 거의 57.5, 55.6. 그리고 야드가 190야드. 야, 요즘에 7번 가지고, 아직까지 풀스윙을 해서 뭐 완전히 한 건 아닌데, 7번 가지고 옛날에는 200야드, 뭐 PGA 선수들 7번 가지고 200야드 날리고, 뭐 최경주 프로님이 7번 가지고 200야드 캐리 못 날리면 PGA 올 생각도 하지 마라, 그런 기사도 한번 뭐 인터뷰하는 것도 봤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.
59.4. 요 정도에 치면은, 요 정도 느낌으로 치면은, 거진 비전에서도, 뭐, 투비전에서도, 볼 스피드가 한 58에서 60 정도 나더라고. 네, 7번이. 그래서, 비전에서, 아, 볼 스피드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내가, 아, 이게 내가 실제 거리가 나갈까 했는데, 브라보로도 그렇게 나오고, 여기는 56.8, 57 정도 나오고, 야드로 따졌을 때 캐리가 195야드. 그러면은, 몇 미터야? 200야드가, 180미터 정도니까 170몇 미터 캐리가 정도 나오는. 그래서 제가 좀 거리가 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필드 가면 몇 번을 잡을지 모르겠어요. 필드 가서 예전에는 150미터도 6번으로 쳤었거든요. 7번으로 세게 치려고 하면은 물론 세게는 가지만 막 방향이 이상해서. 그래서 6번 150미터를 한 6번으로 그냥 달아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7번을 달아쳤는데 150미터, 160미터가 넘어가니까 이 필드에서 몇 번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거리가 좀 많이 늘었어요. 이게 엊그저께 이제 영상에 올린 이 윌슨 머슬백의 샤프트가 X100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거리가 많이 나가는 아이언도 아닙니다. 로프트가 이 트레디셔널 로프트라서. 자, 조금씩 늘려볼게요. 아이, 요건 자, 말하다가 열심히 말하다가 치면은 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스윙이 안 돼요. 자, 조금 집중하고 최대 볼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. 볼 스피드 60. 오, 200야드. 자, 여기는 58. 예, 한 이 정도 차이 난다고 했죠. 그러면은 58에 캐리가 200야드. 200야드 찍었습니다. 180m죠. 7번 가지고 이제 180m를 노릴 수 있는, 캐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좀 나옵니다. 필드에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180m 나왔을 때 와, 7번 가지고 되려나? 한번,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. 돈 내기 안 할 때. 오, 볼 스피드 62.9. 미치겠네. 요거는 이제 브라보 골프가, 근데 비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죠. 왜냐면 백스핀이 백스핀에 따라 또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. 예, 왜냐면 볼 스피드가 60인데 뭐 백스핀이 한 2000 나왔다 그럼 드라이브 볼 스피드가 나오는데 백스핀이 지금 만 단위가 나왔거든요. 요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측정을 조금 이제 잘못한 것 같아요. 7번이 만 단위 안 나오거든요. 예, 그래서 뭐 센서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. 뭐 이 센서가 부정확하다 이게 아닌 트랙맨이나 그걸 갖다 놔도 다 좀 어느 정도 부정한 그런 게 있어요. 예, 골프진도 마찬가지고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준수하게 연습을 하는데 뭐 다른 센서, 트랙맨, 뭐 골프존 비전 아니면 GDR 이런 거는 비싸니까 예, 그 가격, 가성비 대비 조금 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뭐 스윙 센서도 뭐 스윙도 모션도 볼 수 있고 뭐 위에 있는 클럽 헤드 여기 이제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게 여기 플레이 되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것도 좋더라고요. 그러면 제 클럽 헤드가 요 마우스 휠로 조절하면은 방금 친 샷이에요. 방금 친 샷에 제 클럽 헤드가 요렇게 지나가는 게 인아웃 궤도로, 요새 인아웃 궤도가 심해져가지고 요렇게 화면이 좀 나오면 좀 불 좀 이렇게 꺼서 제가 방금 친 샷입니다. 그러면 마우스 휠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가죠. 그리고 스윗스팟, 오, 아이언에 딱 정확하게 거의 스윗스팟에 맞았죠. 네. 그 다음에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가면서 인아웃 궤도가 한 2.8도. 그러면 인아웃이 심해져서 요즘에 훅도 조금 많이 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슬라이스도 잘 낼 수 있으면 페이드로 만들 수 있고 훅도 잘 낼 수 있으면 그걸 드로우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플럽 페이스 뭐 닫혀 있는 뭐 이런 것도 2.4로 닫혀 있고. 그래서 마우스로 보면 인으로 아웃으로 나가면서 굉장히
이 잔디가 쑥 지나가는 그 그래픽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디봇을 길게 내죠. 그죠? 네, 그러면서 출발을 약간 우측으로 여러 쪽으로 가는데 이게 인아웃 패스에 클로즈 돼 있으니까 여기 드로우가 같아요. 제가 요새 필드 가면 드로우가 좀 웃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궤도도 볼 수 있고. 자, 다시 불을 켜고.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한번 쳐볼게요. 한 150m만 날린다. 아이, 컨트롤이. 옛날에 150을 미더를 날릴 때는 엄청 세게 쳐야 캐리가 막 150 나갔는데 요즘에는 아이씨, 얼마를 쳐야 150을 날릴지 모르겠어요. 미더를 쳐야 150을 나가? 아, 어떤 느낌으로 한 몇 프로를 쳐야 150이 나갈지 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죽겠습니다. 이 정도 치면은 157야드가 나왔네요. 그러면은 뭐 비슷하게 140몇 미터 비슷하게 나가죠. 예전에는 힘으로 쳐도 막 몸 돌리고 힘으로 쳐도 캐리가 150미터가 잘 안 나왔는데 확실히 제가 뭐 운동을 해서 요즘에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스윙의 개념을 하나 바꾸니까 거리가 거리를 내는 게 이렇게 쉬운지 몰랐네요. 자, 다시 150미터. 어? 아, 제 인코딩 하고 있어요. 어쨌든 제 딸내미 생일이라 가지고 요 생일 영상 찍어서 인코딩 하고 있는데 에러가 걸렸네요. 어쨌든 지금 이제 PRG 프로기어 여기 이제 런치 이것도 막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이것도 거리가 들쭉날쭉합니다. 뭐 어쩔 수 없는 아직까지는 골프 공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보내는 거는 뭐 몇백 미터 날아가는 그런 이제 그 볼을 실제 추적을 해서 트랙맨은 인도 야외에서는 뭐 정확하지만 인도에서 한 요 정도 거리를 측정할 때는 모든 센서 뭐 골프존, GDR, GDR도 정확하다고 하는데 뭐 티업비전 센서 티업비전도 부정확했어요. 팔았거든요. 뭐 매달 결제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부정확한 그 상태에서 그래도 연습할 때 개인용 스크린은 연습할 때 좀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값만 나오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뭐 센서나 프로그램이나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연습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거리도 좀 볼 스피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높게 나오는데 그거는 한 2, 3 정도 높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드라이버가 60 나왔다 그러면 한 골프존은 한 58, 57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 전체적으로 다 한 2, 3 정도 높게 나옵니다. 근데 거리가 이제 봤을 때 다른 이 요것도 그렇고 비전에서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요즘에 이제 제가 쳤을 때 그런 거리감으로 비슷했을 때는 거리감은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좀 준수한 센서 갖고 뭐 GC쿼드 트랙맨 아니면 GDR 그거만큼 그거의 가격 대비 한 3분의 2 뭐 GDR의 한 3분의 2 정도 가격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이제 스윙 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이제 클럽이 지나가는 길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스윙 모션도 뭐 슬로우로 하고 뭐 선도 굽고 요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개인용 스크린으로는 연습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이제 센서나 프로그램이 쉽습니다. 저는 안 좋으면 추천 안 해요. 아니면 너무 비싸고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좀 괜찮아서 충분히 개인용 스크린으로 예전에 GC2와 TGC보다 훨씬 더 추천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뭐 AS도 뭐 아니면은 피드백도 잘 되겠죠. 그래서 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용 스크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.